그래 수연아, 네가 연락이 왔어야지 지금. 그래 일찍 자라. 내일 새벽 스케줄이야. 한 집에서 왜 톡질이야? 말로 하면 되잖아. 왜 톡을 보내냐고. 저게 상사병 걸려서 병수발 좀 들어줬더니. 야, 놀러 와봐. 일로 따와. 알았어. 아, 알았다 대답하거든. 그래. 알았어 누나. 어 누나, 과자 떨어졌다. 야! 아 살았다. 너 경고야. 앞으로 두고 준다. 누나 잘 자. 내 걱정은 안 되냐? 샵 옮긴 거 궁금하지도 않아? 야,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. 찌질하잖아. 찌질해. 하지 마. 너 절대 먼저 하지 마. 그럴 수 있어. 너 하지 마. 만져보지도 못하냐? 안 돼, 자라. 나 이거 조그만 거 주면 안 돼? 응? 안 돼, 얘랑 세트야. 치사한 년. 대표님이 나보고 소질있대, 메이크업. 난생 처음 칭찬들어서 기분 좋나 보지? 참나. 그런가 봐. 연습생 땐 노래 못한다, 춤 부족하다, 얼굴 좀 다듬자. 칭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. 아 언제 쓸 건데. 나 저걸로 메이크업 해주라. 너 구독자 100만 넘는 날 이걸로 해줄게. 아직 30만도 안 됐거든. 파이팅. 독한 년.